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내에 위치한 한옥마을입니다.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이름에서 북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으며 현재의 가회동, 삼청동, 원서동, 제동, 개동 일대에 있습니다. 북촌은 예로부터 권문세가들의 주거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권문세가들의 주거지로서의 북촌의 위상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이어져 박영효와 김옥균 등 개화파들과 민영희의 아들인 인디식 등 북촌에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회 경제상의 이유로 북촌의 대규모의 토지가 소규모의 체지로 분할되었으며 이전과는 다른 사각 형태의 한옥들이 급속하게 건설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옥들은 조선시대 고관대작들이 살던 한옥들이 아닌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개량 한옥들입니다. 한국 최초의 디벨로퍼라 불리는 정세권 씨가 조성한 한옥 대단지입니다. 경남 고성 출신 정세권 씨는 1919년에 상경한 뒤 건축 사업을 시작하여 북촌 한옥 집단 지구에 공급된 한옥은 전통 한옥의 구조를 미음자로 안에 집약하고 부엌과 장실을 신식으로 개선하는 등 근대적인 편리함과 생활 양식을 반영한 개량 한옥이었습니다. 낮은 건폐율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을 형성하였고 소규모 개량 한옥은 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정세권 씨의 회사인 건양사는 한해 평균 300채의 한옥을 공급했는데 1920년대 한성의 연간 주택 공급량은 1700채 정도였고 정세권 씨는 그중 20%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성의 건축왕이라고 불렸고 북촌 한옥의 대부분은 정세권 씨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7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시행된 영동지구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남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강북 지역의 인구가 강남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강북 지역의 학교들도 강남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경기고가 이전하자 그 건물은 정독도서관으로 이용되었고, 1978년 희문고가 이전하면서 1983년 그 자리에 15층의 현대건설 사옥이 신축되었습니다. 창덕여고가 1989년 이전한 뒤에는 헌법재판소가 들어섰습니다. 학교가 이전하면서 신축된 대규모 시설들은 북촌 지역의 경관을 크게 바꾸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북촌로 오나길 전망 코스는 북촌 팔경의 하이라이트를 한 시간에 총 집약하여 볼수 있는 하이라이트 코스입니다. 인사동을 구경하고 나서 인사동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면 감고단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감고단길은 북촌으로 들어서는 진입로에 해당되며 분위기도 좀 색다르게 느껴지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보이면서 현대에서 과거로 진입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강고단길에서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를 촬영해서 관광객들이 특히 잇 아이템으로 사진을 찍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강고단길로 접어들어 덕성 여자 중고등학교를 지나면 본격적인 북촌 나들이 여러 상가들이 보입니다. 강고단길 끝자락에 멋진 벽화가 하나 보입니다. 미아영이란 타이틀 옆에 노부부가 진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벽화가 보이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 사람에 있어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상징성 있는 그림입니다.
맛집, 멋집, 디저트, 커피집, 액세서리 가게들을 둘러보고 올라오면 예전 경기고등학교였던 지금은 정독도서관이 보입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정독도서관에 주차를 하시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촌로 오나길 전망코스로 가는 일정이므로 정독도서관 골목길을 끼고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도 맛집들이 많으므로 천천히 조상의 숨결을 느끼듯이 하나하나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숨결을 느끼듯이 관광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미로 같은 정독도서관 골목길을 통과하면 길게 보이는 북촌로 오나길 전망코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올라가 보니 전망이 좋아 멈춰서 서쪽 풍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서쪽 방향으로 멀리 정부청사, 광화문, 경복궁이 보이고 저 멀리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인왕산 자락이 포근하게 보입니다. 오른쪽에 우리 눈을 당기는 푸른 건물이 보여서 자세히 당겨보았습니다. 이 멋진 장면을 다시 한번 천천히 조상의 숨결을 느끼듯이 그 느낌 살려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봐도 인왕산 자락과 북악산 기슭이 감싸고 있는 청와대가 명당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청와대가 보입니다. 블루하우스. 청와대 모습이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전망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보는 청와대와 경복궁의 모습이 인왕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만듭니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올라온 경사로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광화문 쪽 도심이 저 멀리 회색빛으로 보이고 가까이는 목욕탕이 보입니다. 이제부터 경사 전망로 끝자락에서 서쪽의 전망을 즐겨보겠습니다. 북악산 능선을 따라 산성이 보이고 북악 스카이웨이도 보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공간이 보이고 그 뒤에 바로 청와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전망대에서는 청와대와 바위가 보이는 인왕산이 더 조화롭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북악산 정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따라가 보면 저 멀리 인왕산이 보이고 좀 더 근접으로 보면 청와대가 확실히 보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북촌 생활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서와 기대에 북촌 콩쥐체험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고지신을 생각하다 관련 사진으로 보는 북촌 10년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이 지역의 역사를 사진 속에서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관광하면 좋겠습니다. 이 길 끝자락에서 북쪽으로 북악 스카이웨이가 저 멀리 보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청와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조상의 숨길을 느끼면서 재음미해 보겠습니다. 전망 코스를 관광하는 중에 저쪽에서 비행 금지 구역인 청와대 지역에 헬리콥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오늘 개 탔나 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볼 수 있어 같이 개 타신 겁니다. 청와대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비행 금지 구역에 미리 신고한 헬기가 착륙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가장 빠르게 북촌 지역에 가장 사진이 멋지게 나오는 한옥 골목길로 갈 수 있으며 그곳 관광이 끝나면 실제 건물로 들어가 구경할 수 있는 백인재 가옥으로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북촌로 오나길 경사 전망로로 북촌 여행을 하신다면 아주 짧은 동선 내
단시간에 북촌 팔경보다 더 알찬 북촌의 핵심 비경을 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나시면 정독도서관을 나들이 하시고 정독도서관 내에 있는 서울교육박물관에 들러 옛 추억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북촌 한옥마을 별책부록. 북촌은 재계의 건물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 삼성전자 홍라희 관장, 롯데 신동빈 회장,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이 북촌 한옥마을 가회동 일원에 살면서 한옥 사랑하는 재계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